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길게 믿음에 관한 권면을 했을까요?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도 그것을 이길 유일한 힘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도 다 뺏기기도 하고 심하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위태로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은 꼭 붙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새벽에 한 1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내기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할 게 아니라 사실 주일에 몇 번 한 인물씩 나눠서 설교를 해도 참 부족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오래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신 마음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정도는 되어야 뭐 적어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아니면 뭐 모세의 반열 정도에는 올라야 한다는 뭐 우리를 그렇게 기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도 그리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고 모세도 그리 살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만큼 익숙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선 뭐 한 주도 빠짐없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또 각자 저마다 오랫동안 학습된 믿음이 익숙한 뭐 굳은 살처럼 배겨진 믿음에 관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게 믿는 거지요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뭐 전에 청년 사역도 했었고 또 청소년 사역도 했었는데 상담과 신방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이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휴학을 해서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수능 망해서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떻게 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낙망해서 완전히 좌절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상이 없는 것에도 그렇게 단단히 묶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분명한 실제가 되시고 틀림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또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우리가 듣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이지만 사실은 저희와 성정도 같고 저마다 다 연약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지하실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어떤 형편 중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순종의 발걸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랜 평생 살았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모세를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나 돌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 너무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평생에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저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정말 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간증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어떤 실상보다 실제보다 더 강력한 실제이시고 그 어떤 증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이신 주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삶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이 활짝 바라본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들기 원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원수였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시니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인격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대학생이 되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항상 계신 건 알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그것을 실제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채플도 참석할 거고 매일 성경도 한 장씩 읽을 거고 오늘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삶의 중대한 기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어떤 신령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대로 매일 읽는 성경 한 장 읽었던 그 성경을 통해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그가 정확히 나아가야 할 바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니 너무도 명확해진 것이, 아, 내 삶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구나. 그 후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너무도 기쁘셨겠다. 왜요?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너무도 기뻐하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갈망의 삶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2011년 여름에 전역을 했습니다. 또 나이를 추측하지 마세요. 전역을 했을 때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전역까지 했으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직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가하고 유명하다는 교회 탐방도 막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함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은 메말라가고 무슨 일인지 작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뭘 더 읽어야 되고 뭘 더 해야 하고 뭘 더 외워야 하나? 그게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터넷으로 기독교 방송 생중계를 이렇게 시청을 하려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마침 고 하용조 목사님 장례식 하관 예배를
이게 실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중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하용조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용조 목사가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 직진한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순종,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겠구나. 제 영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멀리 가서 모셔올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내내 말씀하는 세상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고, 사방이 꽉 막힌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누려지는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전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길 소망하시는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상황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내 삶 가운데 담대히 간증하는 그와 같은 증인된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히고 하나님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해결이 있을까, 그 문이 열릴지 하나님 고민하고 낙심하는 중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보는 이 눈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가 진히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확실하게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붙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한 분만 찾으며 나아갈 때 주가 친히 내 삶의 문을 여시는 그 삶을 놀랍게 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이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갈망함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를 갈망함이 더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함이 우리 심령 안에 더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찾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들어 온전히 순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 행하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낙심과 낙담과 하나님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힌 중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소서. 하나님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굳건한 반석에 우리를 세우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게 달려있음을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소서. 하나님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가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문을 활짝